안녕하십니까. 기사포스트 강사 권오석입니다. 자, 정보처리 산업기사 필기, 전자계산기 구조,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두 번째 강의까지 해서 논리회로에 대한 설명은 다 끝났고요. 자, 지금부터는, 자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자료, 자, 데이터의, 개념, 그리고 진법 변환, 자, 보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제 진법 변환과 이제 보수는 필기에서는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지만은 실기에서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또 접하게 될 겁니다. 실기에서 다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진법 변환하고 보수에 대한 설명은요, 좀더 집중해서 강의를 들어주십시오. 자, 자료, 자, 데이터라고 했을 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자, 데이터를 우리가 이제 입력을 하고 컴퓨터가 처리를 하죠. 자, 그리고 데이터가 출력이 됩니다. 컴퓨터 내부적으로 처리를 할 때는 0과 1, 자, 데이터를 0과 1 형태로 해서 처리가 됩니다. 컴퓨터는 0과 1밖에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지만 사람은 0과 1로 구성되어 있는 데이터 표현을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해하는 방식과 컴퓨터가 이해하는 방식은 다르죠. 그래서 자료가 크게 외부적인 데이터가 있고요, 내부적인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적인 데이터와 내부적인 데이터로 나뉘게 되는데, 자세한 것은 다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이번 시간엔 자료의 기본적인 개념을 먼저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목차는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자, 자료의 단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자료의 가장 기본이 되는 단위는 비트라는 단위가 있어요. 자, 우리가 무게를 나타낼 때 그람이라는 단위 수가 있죠. 그 다음 뭐 킬로그램, 자, 이런 단위가 있듯이 컴퓨터에도 자료를 처리할 때 여러 단위로 나눠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단위 중에서 가장 작은 것이 이제 비트란 단위예요. 자, 비트는 기억을 할수 있는 공간 한 개짜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1비트일 경우. 자, 이때 저장할 수 있는, 표현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1과 0이죠. 정보의 수는 두 가지를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자, 플립플롭, 우리 저 논리게이트에서 말씀을 드렸죠. 자, 플립플롭은 1비트를 기억할 수 있는 기억장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플립플롭은 1값을 가지거나 0값을 가질 수 있는 기억장치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죠? 자, 그래서 1비트는 정보를 표현할 수 있는 개수가 두 개를 표현할 수가 있어요. 0 아니면 1. 자, 여기에 0이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1값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두 개의 비트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비트가 두 개면은, 자, 00, 01, 10, 11. 자, 이렇게 해서 네 가지를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비트가 세 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2의 3승계가 되고요. 그래서 8개의 정보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시험에는 몇 개의 비트가 주어지면은 정보를 몇 가지 표현할 수 있느냐라고 시험에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자, 산업기사 준비하시는 분들은 잘 들어주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 비트가 4개 모이게 되면은 니블이라는 새로운 단위가 만들어지는데, 자, 니블은 지금 현재 쓰진 않죠. 그렇지만 산업기사에서는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비트 4개가 모여서 니블이라는 단위를 만들고요. 자, 그 다음 비트가 8개 모이게 되면은 바이트라는 단위가 됩니다. 자, 비트가 8개 모였다는 얘기는 2의 8승계가 되겠죠. 2의 8승계의 정보를 표현할 수가 있기 때문에 256가지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바이트는 문자 표현의 최소 단위라고 얘기를 하고요. 주소 지정 단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이후에 다시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워드라는 단위가 있어요. 워드. 자, 워드라는 단위는 컴퓨터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명령의 단위를 워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컴퓨터가, 여러분도 쓰시는 컴퓨터가 32비트 컴퓨터가 있을 수가 있고, 뭐 64비트 혹은 뭐 예전 컴퓨터라면은 8비트 컴퓨터도 있었죠. 자,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하면은 이런 겁니다. 자, 메모리가 있고 CPU가 있잖아요, 그죠? 자, CPU가 메모리에 접근을 해서 가지고 와서 처리하죠, 데이터를. 자, 그러면은 한 번에 가지고 올때 얼마만큼의 양을 가져와서 처리를 할 거냐? 만일 32비트 컴퓨터라면은 한 번에 가져올 수 있는 양이 32비트란 얘기예요. 자, 32비트의 양만큼
자료를 가지고 와서 처리하는 겁니다. 그럼 종목의 가지수가 몇 가지죠? 2에 32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에 32승계의 정보를 가지고 와서 한 번에 처리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8비트 컴퓨터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2에 8승계의 정보를 한 번에 가지고 와서 처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지금 여러분도 쓰시는 컴퓨터가 32비트 컴퓨터를 일반적으로 쓰고 있을 겁니다. 자, 이때 얘기하는 이제 워드란 단위가 이제 32비트가 하나의 워드가 되는 거예요. 자, 그 워드가 세 가지가 있는데요. 할프 워드가 있고 풀 워드가 있고 더블 워드가 있습니다. 자, 풀 워드는 4바이트. 자, 할프 워드는 2바이트. 더블 워드는 8바이트. 그래서 풀 워드를 기준해서 반을 줄이게 되면 하프 워드가 되고요. 자, 곱하기 2를 하게 되면 더블 워드가 되는 거예요. 자, 4바이트란 얘기는 비트로 표현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4 곱하기 8비트가 되겠죠. 4, 8이 32. 그래서 32비트가 되는 겁니다. 자, 요거 하나 기억을 하십시오. 자, 풀 워드는 4바이트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은 하프 워드를 묻든지 더블 워드를 묻든지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관련된 기출 문제를 가지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바이트로 나타낼 수 있는 수의 범위가 어떻게 되느냐? 자, 2바이트. 자, 2바이트는 2 곱하기 8 비트가 되겠죠. 자, 16비트란 뜻인데. 자, 정보를 표현할 수 있는 가지수가 몇 가지입니까? 2의 16승계죠. 맞아요? 자, 근데 답은 64K라고 되어 있습니다. K. 자, 여기서 K가 뜻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K는 2의 10승계를 의미를 하고요. 자, 2의 10승은 1024를 뜻하는 겁니다. 1024. 자, 그램에서 킬로그램이 될 때, 자, 얼마만큼 늘어났죠? 1000배가 늘어났죠. 1000배. 자, K가 뜻하는 것이 1000을 뜻하는 거지 않습니까? 자, 컴퓨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1000과 비슷한 1024를 K와 같은 뜻으로 단위를 이용을 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정확하게 2의 지수로 표현을 해서 1000이란 값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자, 2의 10승을 1024로 해서 K 단위로 해서 이용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64K라는 의미가 64 곱하기 2의 10승이라고 보시면 돼요. 2의 10승. 자, 그럼 64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64를 계속 2로 나누게 되면은 자, 이런 것들은 좀 암기를 좀 하셔야 돼요. 자, 2, 4, 8, 2, 4,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2의 6승이죠. 2의 6승. 그래서 2의 6승 곱하기 2의 10승을 뜻하는 거고 2의 16승하고 같은 겁니다. 그래서 2바이트라는 것이 2의 16승을 뜻하는 거기 때문에 64K가 맞다는 얘기예요. 자, 8개의 비트로 표현 가능한 정보의 최대 가지수가 어떻게 되느냐. 자, 2의 8승이 되겠죠. 자, 2의 8승은 256이 되겠습니다. 자, 주기액장치가 연속한 8바이트의 필드를 더블 워드라고 할 때, 자, 8바이트를 더블 워드라고 할 때 하프 워드는 어떻게 되느냐? 자, 더블 워드를 반을 줄이게 되면은 풀 워드가 되고 풀 워드를 반을 줄이게 되면 하프 워드가 되죠. 자, 그러면은 8에다가 4로 나눠주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답이 2가 되는 겁니다.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죠? 단에 대해서 개념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진법 변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진법에는 2진수, 8진수, 16진수, 10진수가 있죠. 시험에는 10진수를 2진수로 바꿔라. 2진수를 뭐 8진수로 바꿔라. 8진수를 뭐 16진수로 바꿔라. 자, 이런 이제 변환하는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각각의 이제 진수에 대해서 여러분들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겠죠. 자, 10진수는 여러분들이 평소에 이용을 하는 그런 진법이기 때문에 이해를 하실 겁니다. 자, 0에서 9까지의 숫자를 이용을 해서 모든 수를 표현을 하는 거죠. 자, 16진수는 조금 다른데요. 16진수 같은 경우에는 16개가 이제 한 묶음이 되는 거예요. 자, 10진수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자, 10개를 한 묶음으로 해서 표현을 한다 그래서 10진수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10개를 한 묶음
그 다음 나머지 두 개, 그래서 10진수에서 12개를 12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16진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16진수는 0에서 9까지는 그대로 10진수의 숫자를 그대로 이용을 하는데, 자, 10을 표현할 수 있습니까? 10. 10진수에서 얘기하는 10과 우리가 10개를 뜻하는 것과는 좀 다릅니다. 자, 우리가 10진수에서 10이라고 표현했다고 그래서 10이라고 표현할 수 있잖아요 라고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한 자리로 표현한 게 아니죠. 자, 이것은 이때 1이 뜻하는 것은 10개의 한 묶음,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자리로 표현할 수 있는 숫자는 없다는 얘기예요. 10을 표현할 수 있는 한 자리 숫자. 그래서 10진수에서는 15까지를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숫자로는 안 되고 알파벳을 이용을 해요. 그래서 10을 A, 11은 B, C, D, E, F. 자, 알파벳을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6진수는 0에서 9까지와 알파벳 A에서 F까지의 알파벳을 이용을 해서 수를 표현을 하는 거예요. 만일 F, 16진수 F라 그러면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이거는 10진수로 표현하게 되면 15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15. 한 자리로 15개를 표현을 했죠. 그리고 F 1이라면은 이건 얼마예요? 자, 다시 1F라면은 16진수로 1F라면 이게 얼마예요? 자, 이 올림수가 하나 발생했다는 얘기는 16진수에서 올림수가 하나 발생했다는 얘기는 이게 얼마를 뜻하는 겁니까? 16을 의미하는 거죠. 그죠? 16에다가 F, F는 얼마예요? 15죠. 자, 이거 두 개 더 더하면 얼마예요? 31. 10진수로는 31을 뜻하는 겁니다. 자, 의미가 좀 다르죠. 그죠? 자, 그래서 16진수로 표현할 때는 0에서 9까지 A에서 F까지의 알파벳을 이용을 해서 수를 표현을 한다. 그래서 16개를 한 묶음으로 수를 표현을 하고요. 자, 8진수 같은 경우에는 8이라는 숫자가 필요 없죠. 0에서 7까지. 만일 8개면은 이것을 10진수로 표현할 때는 8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만은 8진수에서는 8이 없어요. 자, 이게 한 묶음이 되는 거죠. 한 묶음. 그래서 8진수 10이 되는 거예요. 8진수 10. 자, 이게 8개의 한 묶음을 뜻하는 거기 때문에 8. 우리 이제 10진수에서는 8을 뜻하는 겁니다. 8. 자, 2진수는 이제 2라는 숫자가 없죠. 그죠? 0과 1을 이용을 해서 이제 수를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시험에 나오는 내용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자, 10진수를 N진수. 자, 10진수가 이제 문제에서 주어졌을 때 2진수로 표현을 할 수 있는지를, 그리고 8진수, 16진수로 표현할 수 있는지를 이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자, 문제 보도록 하죠. 자, 10진수 16을 2진수로 바꿔라. 자, 이게 문제인데, 자, 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자, 10진수가 주어졌을 때 N으로 나눠주면 돼요. N진수. 만약 2진수로 바꾸라면은 2로 나눠주시면 되는 겁니다. 한번 나눠볼까요? 자, 16을 2로 나누게 되면 목이 8이 되고 나머지가 0이죠. 자, 또 2로 나누면은 목과 나머지를 구할 수 있고 또 목과 나머지를 구할 수 있고 더 이상 나눌 수 없을 때까지 계속 나눠주는 거예요. 나눠서 거꾸로 이렇게 읽어드리게 되면은 2진수가 되는 겁니다. 1000 2진수가 되는 거죠. 자, 8진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같죠. 그죠? 8로 나눠주시면 돼요. 8이 16, 나머지가 0. 더 이상 나눌 수가 없죠. 그죠? 그럼 8진수로 표현하게 되면 20이 되는 거예요. 8진수. 자, 이때 2가 뜻하는 것이 뭡니까? 8개짜리가 두 묶음이 있다는 얘기예요. 8개짜리가 두 묶음. 그래서 10진수로 표현하게 되면 16이 되는 겁니다. 자, 16진수로 표현하게 되면은 16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죠. 자, 1, 나머지는 0. 자, 16진수로 이제 10이 되는 거예요. 10. 자, 16진수 10이라고 읽으시면 안 돼요. 10. 요렇게. 자, 요 1이 뜻하는 것이 16개를 의미를 하는 거죠. 그래서 1 곱하기 16. 16. 그래서 이제 10진수로 표현하게 되면 이제 16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문제는 자, 정수하고 이제 소수 부분, 그러니까 소수가 나와요. 소수. 10진수 소수를 주고 2진수로 바꿔라. 이렇게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분리해서 처리할 수가 있어야 돼요. 자, 먼저 정수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수 부분은 간단하죠. 자, 2로 계속 나눠 주시면 돼요.
됐습니까? 자, 거꾸로 하시면 돼요. 이렇게 10101, 10101. 자, 정수 부분 됐죠? 자, 소수 부분 잘 보십시오. 자, 소수 부분을 구할 때 n으로 나눠서 구하면 안 돼요. 소수 부분은. 자, 소수 부분 남은 것이 뭡니까? 0.6이죠. 자, 0.6이 남았는데 2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2로 곱해 주십시오. 자, 2로 곱하게 되면은 1.2죠. 1.2. 자, 이때 정수 부분, 요 부분을 잘 기억을 하십시오. 잘 기억을 하시고 다시 2로 곱해 볼게요. 자, 2로 다시 곱할 때, 자, 정수 부분은 없다고 생각을 하십시오. 그래서 0.2에다가 2를 곱한다고 생각을 하십시오. 그럼 얼마요? 0.4가 되겠죠. 자, 이거 기억을 하시고요. 곱하기 또 2. 자, 0.4 곱하기 2를 하게 되면 0.8. 자, 기억하고, 다시 곱하기 2. 자, 0.8 곱하기 2는 1.6이죠. 자, 1을 기억을 하고, 자, 1이 없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0.6 곱하기 2. 그러면은, 1.2가 되겠네요. 자, 요거 기억하고. 자,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지금 기억했던 숫자들. 이게, 이진수 값이 되는 겁니다. 10011 해서 계속 계산이 되겠죠. 계속. 그래서 문제에서는, 뭐, 소수 넷째 자리까지만 표시를 한다든지, 셋째 자리까지만 표시한다든지, 그렇게 보기에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으면은, 계속 계산을 하다가 해당되는 답이 있으면 선택을 하시면 되겠죠. 자, 여기서는 1001까지 표현했던 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했죠. 자, 사실은 뒤에 더 계속적으로 무한대 숫자가 나오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진수를 바꿔주시면 되는데, 자, n진수를 바꿔줄 때는 정수 부분은 이제 나누어서 나머지를 가지고 계산을 하면 되고, 그 다음 소수 부분은 어떻게 한다? 곱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요 정도 문제 풀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n진수를 이제 10진수로 바꾸는 거. 자, 2진수를 10진수로, 8진수를 10진수로, 16진수를 10진수로 바꾸는 거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때는 이제 각 자리의 가중치를 계산을 해야 되는 겁니다. 10진수 10, 8진수 10, 요 계산하면 얼마죠? 자, 요게 뭡니까? 8개 한 묶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8개 한 묶음. 그래서 요것을 다시 표현을 해보면은, 요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1 곱하기 8. 그래서 8이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자, 8진수 20은 어떻게 됩니까? 8진수 20. 자, 요것이 이제 두 묶음. 8개가 두 묶음이잖아요. 그죠? 자, 2 곱하기 8. 요렇게 표현하면은 16이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30일 때도 마찬가지예요. 8진수 30. 자, 이게 어떻게 됩니까? 3 곱하기 8 되죠. 그래서 각 자리마다, 자, 이런 가중치가 있어요. 가중치. 가중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8의 1승이에요. 8의 1승. 8의 1승. 만약에 8진수 110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럼 요 자리가 어떻게 되냐면은 8의 2승이 돼요. 8의 2승. 계산해보면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각 자리 가중치 하고 그때 값들을 곱해주고 그것을 더해주면은 우린 10진수를 구할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2진수 10000. 자, 이것을 다시 10진수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한 것을 반대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조금 전에는 이제 10진수를 2진수로 바꿀 때는 2로 나누었잖아요. 그죠? 2로 나누었는데 이제 그 2진수를 10진수로 바꿀 때는 각 자리 가중치만큼 다시 곱해서 반대로 해야 돼요. 반대로 곱해서 더해줘야 됩니다. 자, 10000. 자, 10000인데 이때 이제 1의 자리가 되겠죠. 그죠? 첫 번째 자리에다가 가중치를 이제 2의 0승을 주는 겁니다. 그 다음 2의 1승, 2의 2승, 2의 3승, 2의 4승의 가중치를 주는 거예요. 8진수에서 10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자, 이것을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은 가중치가 이게 8의 0승이 되고요. 이게 8의 1승이 돼요. 각 자리의 가중치가. 만약 숫자가 하나 더 있다면은 이게 8의 2승이 되는 겁니다. 8진수일 때는. 그렇지만 2진수일 때는 8의 0승, 2의 0승, 2의 1승, 2의 2승, 2의 3승 이렇게 되는 거예요. 16진수일 때는 16의 0승, 16의 1승, 16의 2승을 해서 계산을 해서 다 더하면은 10진수 값을 구할 수가 있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n진수에서 10진수로 바꿀 때, 10진수로 바꿀 때는 각 자리의 가중치를 계산한다. 2진수일 때는 2의 지수로 표시를 하시면 되고요. 8진수는 8, 16진수에서는 16의 지수로 해서 표현을 하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2진수를 10진수로 바꿔라. 근데 또 소수가 나왔네요. 그죠? 자,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나눠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개념은 같습니다. 보십시오. 자, 됐죠? 그죠? 자, 그럼 소수점 기준에서, 자, 요게 2의 0승이 되겠죠? 2의 0승. 그 다음 2의 1승, 2의 2승, 2의 3승, 2의 4승, 2의 5승이에요. 자, 그래서 1 곱하기 2의 5승, 0 곱하기 2의 4승, 1 곱하기 2의 3승, 1 곱하기 2의 2승, 1 곱하기 2의 1승, 0 곱하기 2의 0승. 자, 2의 0승은 얼마입니까? 자, 뭐 100의 0승도 1이죠. 무조건 1이죠. 그래서 0 곱하기 이제 1이 되는 거예요. 자, 요것을 다 계산을 하면은 46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소수 부분은, 자, 소수 부분은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돼요. 2의 마이너스 1승. 자, 0담에 1, 2, 3, 4, 5, 6. 그죠? 0 뒤로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돼요. 마이너스 2승, 마이너스 3승, 마이너스 4승. 자, 2의 마이너스 1승이 뜻하는 게 뭡니까? 2의 1승분의 1이죠. 자, 2의 마이너스 2승은 2의 2승분의 1이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자, 그래서 2의 마이너스 1승 곱하기 1, 자, 1 곱하기 2의 마이너스 2승, 자, 다 계산을 하는 거예요.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자, 요건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 곱하기, 자, 2의 마이너스 1승이죠. 자, 그것은 2의 1승분의 1이 되는 겁니다. 자, 더하기, 그 다음 1 곱하기, 자, 2의 마이너스 2승, 그것은 2의 2승분의 1이 되겠죠. 자, 0은 곱하나 만하고, 그 다음 1, 자, 1 곱하기 2의 4승분의 1이 되겠죠. 자, 1은 뭐 있으나 마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럼 분모를 통일을 시켜야겠죠. 자, 2가 되고 4가 되고 4, 4, 16, 16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럼 16으로 통일을 시키겠습니다. 16. 그러면 여기 얼마 곱해주면 되죠? 8 곱해주면 되겠네요. 8. 자, 4니까 4를 곱해주면 되겠네요. 4, 16분의 4. 자, 이것은 16분의 1이 되겠죠. 자, 이거 다 더하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16분의 13이 되겠죠. 그래서 13에다가 16을 나누게 되면은 0.8125 비슷한 값이 나와요. 딱 떨어지진 않을 겁니다. 그럼 보기에서 적당한 답을 찾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구하는 겁니다. 자, 하나 더 해보도록 하죠. 자, 8진수를 10진수로 바꿔라. 8진수. 자, 8의 0승, 8의 1승, 자, 8의 마이너스 1승, 8의 마이너스 2승. 자, 이거 다 곱해서 이제 더해주시면 돼요. 자, 2 곱하기 8 더하기 3 곱하기 8의 0승은 1이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정수 부분이 되겠죠. 얼마입니까? 8이 16. 16에다가 3을 더하면은 19. 자, 정수는 구했죠. 소수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수 부분은 3 곱하기 8분의 1이고요. 자, 더하기 2 곱하기 8, 8이 64. 64분의 1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계산을 하면은 8분의 3 더하기, 자, 64, 요거 나누면 되겠네요. 32가 되고 32분의 1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32로 이제 공통분모로 해서 계산을 하고 그 값을 구해주시면은 0.406과 비슷한 값이 나와요. 자, 이렇게 해서 구해주시면 됩니다. 자, 시험에는 이 정도 유형의 문제만 풀 수 있으면은 이제 여러분들 해결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는 말씀드리지 않은 것이 이런 거 남았죠. 그죠? 2진수를 8진수로, 뭐 2진수를 8진수로, 8진수를 2진수로, 2진수를 16진수로, 자, 16진수를 2진수로 바꾸는 거. 자, 이런 것은 시험에 나온 적은 없는데, 자,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풀면은 돼요. 자, 2진수를 8진수로 바꾸잖아요. 그죠? 세 자리씩 묶어서 처리하시면 돼요. 세 자리씩. 자, 여기서 세 자리라면은, 자, 0을 기준해서, 소수점을 기준해서, 요렇게 하나. 그 다음 세 개.
없으니까 앞에 0을 붙여주는 거예요. 0을 붙여주고 요것을 각각의 10진수로 한번 표현을 하시면은 8진수 값을 구할 수가 있어요. 자, 가중치가 어떻게 됩니까? 자, 이게 2진수고 2진수를 우리 저 10진수로 바꾼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가중치가 어떻게 됩니까? 자, 요게 가중치가 2의 0승, 2의 1승, 2의 2승이죠. 자, 2의 2승 0 곱하나 안하고 2의 1승 곱하기 1은 2가 되는 거죠. 2. 자, 0은 곱하나 마나 0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8진수를 곱하게, 8진수로 구하게 되면은 8진수 2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진수를 8진수로 바꾸거나 8진수를 2진수로 바꿀 때는 항상 3개를 묶어서 표현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반대로, 8진수를 이제 2진수로 바꿀 때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자, 이 2를 3개의 자리로 만들어서 표현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가중치가 어떻게 됩니까? 자, 2의 0승, 2의 1승, 2의 2승이 되겠죠. 그래서 2로 만들어 주시면 돼요. 자, 4, 2, 1의 가중치를 가지죠. 2의 2승은 4, 2의 1승은 2가 되고 4, 2, 1. 4, 2, 1의 가중치를 가지면서 2를 만들려면은 0, 1, 0을 하면 되겠죠. 4는 죽이고 2를 살리고 1은 죽이게 되면은 0, 1, 0을 주면 되는 겁니다. 자, 0은 당연히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앞에 0은 필요 없으니까 지우게 되면은 1, 0, 0, 0, 0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2진수를 8진수로, 8진수를 2진수로 바꿀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16진수도 쉽습니다. 16진수는 네 자리씩 묶어주시면 돼요. 네 자리. 항상 소수점을 기준해서 묶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네 자리 하나. 자, 네 자리 묶으려니까 없네요. 그죠? 자, 하나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것은 뭐 계산 하나 많아 0이 되고, 자, 요 부분은 2의 0승, 2의 1승, 2의 2승, 2의 4승이 되겠죠. 자, 2의 0승 곱하기 1, 자, 요것은 1이 되고 1 곱하기 1, 1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 부분이 1, 자, 요 부분이 0, 그래서 1,0이 되는 거예요. 1,0. 자, 그럼 1,0을 10진수, 16진수 1,0을 2진수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꿀 때는 자, 네 자리씩 또 표현을 하시면 돼요. 자, 가중치가 2의 0승, 2의 1승, 2의 2승, 2의 3승이죠. 그래서 8, 4, 2, 1의 가중치를 가지는 겁니다. 8, 4, 2, 1의 가중치를 가지면서 1을 만들려면은 8 안 되죠. 4 안 되죠. 2 안 되죠. 1만 살려주면 되겠네요. 그죠? 예. 1 곱하기 1을 하게 되면 1 만들 수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나머지는 또 0으로 주시면 되는 겁니다. 앞에 이건 필요 없죠. 그래서 1, 0, 0, 0, 0, 2진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 2진수를 8진수로, 16진수를 2진수로 서로서로 묶어서 처리를 하시면 되고요. 자, 시험에는 이제 8진수를 16진수로 나왔는데 간단하죠. 2진수로 바꿔서 처리하고 다시 바꿔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8진수를 16진수로 바꾸라 그러면은 8진수를 2진수로 바꿀 수 있죠. 자, 8진수를 2진수로 바꾸면 되잖아요. 8진수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세 자리의 가중치를 줘서 2진수로 바꿔주면 되고, 2진수를 16진수로 바꿀 때는 2진수를 4자리씩 묶어서, 4자리씩 묶어서 또 표현을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되는데, 기출문제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16진수 BC.D. 자, BC.D. 자, 이것을 8진수로 바꿔라. 그럼 16진수를 8진수로 바꿀 때는 2진수, 그 다음 8진수로 바꿔주시면 돼요. 자, 2진수를 먼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진수를 2진수로 바꿀 때는 어떻게 합니까? 4자리씩 표현하면 되겠죠. 자, B를 4자리로 표현하십시오. 자, C도 마찬가지예요. 자, 소수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자, B가 뜻하는 것이 숫자가 의미가 얼마죠? 자, 10은 A, 11은 B죠. C는 12, D는 13을 뜻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자, 그럼 각 자리의 가중치가 2의 3승, 2의 2승, 2의 1승, 2의 0승. 그래서 가중치가 8, 4, 2, 1이죠. 8, 4, 2, 1. 자, 8, 4, 2, 1의 가중치를 가지고 11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자, 일단 8은 살아야겠죠? 8은 살아야 되고, 그 다음 4는 4를 살리게 되면은 8 더하기 4가 되기 때문에 12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4는 안 되고, 자, 2를 살려주면은 8 더하기 2를 하게 되면 10.
거기다가 1까지 살려주면 11이 되죠. 만들어주시면 돼요. 또 8, 4, 2, 1의 가중치를 가지니까 12가 되려면 8 살리고 4 살리면 8 더하기 4, 12죠.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되고 자 13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8 살리고 4 살리고 1 살리고 2는 죽이고 됐습니까? 자 이게 2진수죠. 자 2진수에다가 다시 8진수로 바꿔주시면 돼요. 8진수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3개씩 묶어주시면 되겠죠. 자, 2진수를 8진수로 바꿀 때는 3개씩 묶어주시면 돼요. 자, 묶을 때는 소수점 기준에서 이렇게 묶으십시오. 3개. 자, 없으니까 채워주고요. 이렇게. 자, 그 다음 반대쪽도 마찬가지, 소수점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자, 하나하나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가중치가 어떻게 됩니까? 자, 4, 2, 1의 가중치를 가지죠. 그래서 0은 곱하나 많하고 2 곱하기 1, 그래서 2가 되고 자, 이것도 이제 가중치가 4, 2, 1의 가중치를 가지는 겁니다. 4 곱하기 1 더하기 2 곱하기 1 더하기 1 곱하기 1 더하면 4 더하기 2 더하기 1이죠. 얼마입니까? 7 1, 0, 0 자, 가중치가 4, 2, 1의 가중치를 가지는 겁니다. 4 곱하기 1, 4가 되고요. 자, 소점 부분, 가중치가 4, 2, 1이죠. 4 더하기 2, 그래서 6이 되고 자, 4, 2, 1, 4 곱하기 1, 4가 되죠. 그래서 정답은 274점, 8진수니까 274.64가 되는 겁니다. 274.64 자, 8진수를 16진수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진수를 16진수 바꿀 때도 마찬가지죠. 2진수를 바꾸었다가 2진수를 또 16진수로 바꿔주시면 돼요. 자, 8진수를 2진수로 바꿀 때는 세 자리씩. 자, 가중치가 4, 2, 1이죠. 자, 머리 두시고요. 자, 2를 살려야겠죠. 나머지는 죽이고 4, 2, 1이니까 4, 2 살리고 자, 5는 4 살리고 2는 안 되고 1은 살리고 맞습니까? 자, 이게 2진수죠. 2진수고 자, 2진수를 16진수로 바꿀 때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4개씩. 이렇게 4자리씩. 됐습니까? 그래서 뭐 요 부분은 이제 0이니까 필요 없고 자, 두 자리만 만들어 주면 되겠네요. 요렇게. 요렇게. 자, 8 4 2 1의 가중치를 가지는 겁니다. 자, 8 있고 자, 2 있고 1 있네요. 자, 더하면 얼마죠? 더하면은 8 더하기 2 더하기 1 살았잖아요. 그죠? 11인데. 자, 16진수로 표현하기 때문에 16진수에서 11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B죠. B. 자, 8, 4, 2, 1의 가중치를 가지고 4는 살고 1이 살았네요. 얼마입니까? 5가 되겠죠. 그래서 16진수를 표현하게 되면 B5가 되는 겁니다. 자,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자, 기출 문제만 해결할 수 있으면 진법 변환 문제는 다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컴플리먼트. 자, 우리 집합에서는 보수가 여집합을 의미를 하는 거죠. 자, 전체 집합이 있고, 자,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만일 요렇게 1, 2, 3, 4가 있다. 그리고 전체 집합 전체 개수가 만일 6개가 있다. 그러면은 A 집합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2개를 가지고 있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집합을 구할 때 이게 A라면은 A의 여집합은 뭐가 되겠습니까? 이 바깥쪽에 있는 것을 A의 여집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보수라는 개념은 여집합의 개념과 유사합니다. 서로 상반되는 그런 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숫자에서 상반되는 숫자, 서로 보완되는 숫자. 자, 이런 보수가 필요한 이유가 컴퓨터 내부적으로 가상기만 있지 뺄셈을 할 수 있는 감상기가 없어요. 물론 대형 컴퓨터에서는 감상기가 있지만은
일반적인 컴퓨터에서는 뺄셈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뺄셈을 하게 되면 상당히 복잡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가상기를 이용을 해서 뺄셈을 하는데 실제 예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러분들도 뺄셈을 하지 않고 덧셈을 이용해서 뺄셈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100원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 100원에서 물건을 25원짜리를 구매를 했습니다. 그럼 잔돈을 계산을 해야겠죠. 자, 여러분들 잔돈 계산할 때 어떻게 계산했습니까? 75원이라는 것을 암산을 통해서 계산을 했죠. 자, 그때 계산할 때 뺄셈을 이용을 해서 잔돈을 계산을 했습니까? 자, 보세요. 이제 1의 자리를 계산하려면은 자리수를 빌려봐야겠죠. 자, 빌려올려니까 10의 자리도 없어요. 그럼 100의 자리로 가야겠죠. 자, 100의 자리에서 10을 빌려옵니다. 자, 여기서 또 하나 빌려와야겠죠. 10이 되고, 자, 이것은 또 9가 되겠죠. 자, 10에서 5를 빼고 5가 되고, 자, 9에서 2를 빼서 7이 되고, 그래서 내가 받아야 될 거스름 돈이 75원이다. 이렇게 뺄셈을 이용해서 계산하지 않죠. 자, 어떻게 계산을 합니까? 자, 25원. 자, 25원짜리를 샀으니까, 자, 내가 얼마를 더해주면은 100원이 될까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바로 암산을 해서 75라는 값을 구했을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도 여러분들 계산할 때 뺄셈을 해야 되지만은 뺄셈이 복잡하다는 얘기입니다. 자리를 빌려와야 되고 이런 복잡한 계산 때문에 덧셈을 이용을 해서 뺄셈을 계산을 해요. 컴퓨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때 보수라는 개념이 나와요. 보수라는 개념. 서로 상반되는 숫자. 자, 100을 만들기 위해서 25와 75는 서로 상반되는 숫자입니다. 자, 25와 75를 더하면 100이 되죠. 그래서 서로 상반된다고 보는 거예요. 자, 우리 집합에서 말씀을 드렸죠. 집합에서. 자, 전체 집합을 뭐 10이라고 봤을 때, 만일 A라는 집합에서 가지고 있는 숫자가 4라고 생각을 하면은, 밖에 A의 여집합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6이 되겠죠. 왜? 서로 이게 합쳐지면은 10이 전체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서로 상반되는 숫자란 얘기예요. 4하고 6하고는. 그래서 이것을 서로의 보수라고 얘기하는 건데, 보수. 서로 보완되는 숫자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왜, 뭐, 뺄셈을 할 때, 그, 보수란 개념을 이용을 하는지를 이유는 아실 필요 없고요. 보수가 어떻게 해서 기출문제에서 출제가 되는지, 그때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만, 고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해를 하는 10진수와 2진수를 가지고, 보수가 출제가 됩니다. 먼저 10진수에서 9의 보수가 있고요. 10의 보수가 있습니다. 자, 9의 보수, 9를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9. 전체 집합이 9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체 집합이 9다. 자, 그럼 A 집합에 4가 있어요. 그럼 보수가 얼마가 되겠습니까? 5가 되겠죠. 맞습니까? 자, 만일 5다. 그럼 보수가 얼마가 되겠어요? 4가 되는 거예요. 다시 3이다. 그럼 보수가 얼마 되겠습니까? 6이 되는 거예요. 더해서 9가 되면 되는 겁니다. 10진수에서는.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이게 9의 보수의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5하고 4하고는 서로 9의 보수의 관계를 가지는 겁니다. 자, 10의 보수를 구할 때는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자, 10의 보수를 구할 때는 9의 보수에다가 1을 더하시면 됩니다. 1을 더하게 되면 10의 보수를 구할 수 있어요. 자,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자, 4의 10의 보수를 구하라 라고 하면은 4에 9의 보수를 먼저 구해주세요. 그러면 얼마입니까? 5가 되겠죠. 자, 여기다가 플러스 1을 하십시오. 그러면 얼마예요? 6이 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10의 보수를 구할 때는 9의 보수를 구하고 거기다가 1을 더해주면은 10의 보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2진수 보도록 하죠. 2진수도 마찬가지입니다. 1의 보수가 있고 2의 보수가 있는데, 자, 2진수에서 1의 보수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더해서 1이 돼야 되는데 0이 되겠죠. 자, 반대로 만일 0이다. 0의 1의 보수는 얼마입니까? 1이 되겠죠. 자, 2진수는 숫자가 1하고 0밖에 없기 때문에 서로 상반되는 숫자가 서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0을 주면은 1이 되는 거고 1을 주면 0이 되는 거예요. 그죠? 서로 1을 0으로 바꿔주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1의 보수를 구해주면 되는데, 자, 2의 보수도 마찬가지입니다. 2의 보수를 구할 때는 1의 보수에다가 1을 더해주면 2의 보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1의 2의 보수를 구하라 라고 하면은 먼저 1의 보수를 먼저 구해줘요. 얼마입니까? 0이 되겠죠. 바꿔주면 되죠.
1의 보수라고 얘기를 하면은 1은 0으로, 0은 1로 바꿔주면 돼요. 여기다가 플러스 1을 하는 거예요. 플러스 1을 하게 되면 2의 보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개념은 잡으시겠습니까? 자, 문제만 풀리면 되겠죠. 자, 문제 설명드리겠습니다. 10진수 274를 9의 보수로 표현하라. 자, 9의 보수는 서로 상반되는 숫자 결과적으로 더해서 9를 만들어 주면 돼요. 각 자리를 이제 별개로 보시면 됩니다. 자, 보수값 어떻게 구해 주면 되겠습니까? 4하고 보수되는 거. 9의 보수 얼마입니까? 5. 7은 2. 2는 7이 되겠죠. 724예요. 725예요. 9의 보수는 간단하죠. 자, 2진수를 1의 보수로 바꿔보라. 자, 1의 보수입니다. 자, 1의 보수를 바꿀 때는 서로 이렇게 이렇게 바꿔주면 돼요. 0은 1로, 1은 0으로 바꿔주면 됩니다. 그래서 1, 0, 0, 1, 1, 0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게 답이에요. 시험에 이렇게 나옵니다. 자, 2진수를 2의 보수로 바꿔라. 자, 2의 보수로 바꾸려면은 먼저 1의 보수를 구해주고 1의 보수에다가 1을 더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값을 먼저 1의 보수로 먼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0, 1, 1, 0, 1, 0, 0, 0이죠. 자, 그 다음 2의 보수로 바꿔볼게요. 자, 2의 보수는 여기다가 1을 더해주시면 됩니다. 자, 0에다 1을 더하면 1이 되죠. 0, 1, 0, 1, 1, 0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답이 이렇게 되고요. 10진수 5. 자, 10진수 5를 네 자리에 1의 보수. 네 자리에 1의 보수. 자, 이 말은 10진수를 일단 2진수로 바꾸어서 그 2진수를 1의 보수와 2의 보수로 바꾸란 얘기예요. 간단하죠. 10진수를 2진수로 바꾸라. 자, 2진수 1, 0, 1이 되겠네요. 자, 2진수 1, 0, 1. 그런데 네 자리로 표현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자리. 그래서 앞에 자리를 채우겠습니다. 0으로. 자, 1의 보수 어떻게 됩니까? 1의 보수. 1의 보수는 1, 0, 1, 0. 2의 보수는 여기다가 1을 더해주면 되겠죠. 0에서 1을 더하면 1. 1, 0, 1이 되는 겁니다. 자, 어떻습니까? 보수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죠? 예, 이런 문제들이 기출되었습니다. 자, 음수 표현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산업기사에서는 많이 출제가 되고요. 컴퓨터는 이제 음수를 표현하는 방법이 이제 세 가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특이하게 양수는 한 가지 방법. 자, 14라는 숫자가 있으면은 양수는 하나, 음수도 마이너스 14. 자, 사람은 이해하기 쉽죠, 그죠? 그렇지만은 컴퓨터가 마이너스 14를 표현할 때는 세 가지 방법이 있더란 얘기입니다. 왜? 컴퓨터는 2진수로 표현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2진수를 계산을 할 때 보수라는 개념이 들어가기 때문에 세 가지 방법이 나와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14를 8비트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 마이너스 14. 일단 14를 8비트로 표현하게 되면은 일단 2로 계속 나누게 되면은 1, 1, 1, 0이 나와요. 근데 8비트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앞에 네 자리를 0으로 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뭡니까? 자, 이게 플러스 14, 양수 14가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 양수 14. 자, 양수 14. 자, 그럼 마이너스 14가, 자, 음수 14가 표현하는 방법이 세 가지라는데 어떻게 표현하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부호와 절대치예요. 부호와 절대치. 자, 부호 비트가 있습니다. 부호 비트. 자, 부호하고 절대치로 표현한다는 얘긴데 첫 번째 비트를 부호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음수이면은 1값을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1. 1을 주는 거예요. 1. 자, 부호 비트로 해서 1. 그리고 나머지는 그대로 절대값 그대로 가져와요. 자, 이게 부호와 절대치로 마이너스 14를 표현한 겁니다. 자, 2진수에서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 이거는 양수 14구나. 자, 만약 2진수로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 첫 번째 비트가 1이네. 그리고 뒷부분 절대값이 14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4구나 라고 여러분들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부와 1의 보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와 1의 보수는 부호는 그대로 두고요. 부호는 바뀌면 안 되겠죠. 자, 부호가 바뀌게 되면은 자, 뭐 음수가 양수가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대로 두고 자, 절대값에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자, 0은 1로, 1은 0으로 바꿔 주시면 되겠죠. 자, 1의 보수로 바꾸고요. 자, 여기다가 플러스 1을 하게 되면은 2의 보수로 바꿀 수가 있겠죠. 자, 부호는 고정하고 자, 1을 더하면 1 더하기 1 0이 되고 올림수 발생 1 0 0 1, 1, 1이 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자, 플러스 14는 한 가지 방법밖에 없는데, 표현하는 방법이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자, 0, 0, 0, 0, 1, 1, 1, 0. 이렇게 한 가지 방법밖에 없는데, 마이너스 14는 특이하게 세 가지 방법이 있더라. 왜? 보수라는 개념 때문에 그래요. 보수라는 개념. 그래서 부와 절대치를 표현을 하면은, 플러스 14에서 첫 번째 비트만 1로 만들어주면은 이게 부하 절대치 표현 방법으로 해서 마이너스 14가 되는 거고, 여기서 1의 보수로 바꾸려면은 부호는 고정하고 나머지 값을 1의 보수로 바꿔주면 되더라. 자, 2의 보수는 여기다가 플러스 1을 하면은 2의 보수가 만들어지더라. 자, 이렇게 해서 세 가지 표현 방법이라는 것만 일단 머리에 두시고요. 기출문제 풀게 되면은 여러분들 확실하게 개념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음수 표현 방법이 이렇게 세 가지인데 주로 사용하는 방법은 이제 부와 2의 보수예요. 자, 부와 2의 보수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장점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수를 이제 표현하는 범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부와 절대치와 1의 보수와 2의 보수의 큰 차이점이 뭐냐 하면은 0을 표현하는 가지수예요. 자, 2의 보수는 명확하게 0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부와 절대치와 1의 보수는 0이 두 가지가 나와요. 혼란스럽게. 그래서 부와 절대치와 1의 보수보다는 2의 보수 방법을 많이 이용을 하는 겁니다. 자, 왜 그런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부와 절대치 말씀을 드릴게요. 자, 0을 플러스 마이너스 자, 네 자리 비트로 표현하게 되면은 자, 이렇게 표현하면은 플러스 0이죠. 자, 플러스는 다 똑같아요. 뭐 보수라는 개념 자체가 없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자, 마이너스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첫 번째 비트는 1로 바꿔주고 나머지는 절대값 그대로 두면 되겠죠. 자, 이게 부와 절대치에서 0을 표현하는 두 가지 방법이 되는 겁니다. 자, 1의 보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1의 보수는 자, 양수는 그대로예요. 자, 음수는 어떻게 됩니까? 자, 부와 절대치에서 부호는 고정하고 자, 0은 1로 바꿔주면 되겠죠. 맞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1의 보수도 두 가지 방법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0 자체가. 그럼 2의 보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의 보수도 양수는 똑같아요. 자, 음수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자, 1의 보수에다가 1을 더해주면 되죠. 자, 더하면 0, 올림수 발생 0, 올림수 발생 0, 올림수 발생 0, 올림수 발생 이렇게 되죠. 근데 4개의 비트로 표현하게 되면은 0, 0, 0, 0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진수로 표현해도 0은 하나밖에 안 나와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진수가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요. 0, 0을 표현을 하는 데 있어서 한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장점이 있습니다. 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수의 표현 범위가 하나 더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만일 세 개의 비트로 해서 우리가 정보를 표현한다 그러면은 몇 가지 표현할 수 있어요? 2의 3승계를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2의 3승계. 자, 숫자로 표현하자 그러면은 2의 3승이니까 8이죠. 1에서 8까지의 숫자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자릿수가 주어지면은 표현할 수 있는 숫자의 범위가 정해져요. 자, 똑같은 비트가 주어지고 부와 절대치와 1의 보수와 2의 보수는 수를 표현할 수 있는 범위가 좀 다릅니다. 자, 부와 절대치와 1의 보수는 같아요. 왜 같으냐 하면은 0이 두 가지라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같습니다. 그런데 2의 보수는 0이 하나만 있어요. 그래서 하나 더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1의 보수와 부와 절대치는 쓸데없이 0이 하나 더 있기 때문에 자릿수를 하나 더 차지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2의 보수는 0을 명확하게 하나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 더 부와 절대치와 1의 보수에 비해서 하나 더 표현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의 보수를 쓰는 거예요. 자, 수의 표현 범위 공식을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자, 이런 공식을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시험에는 이게 잘 나와요. 8비트일 때, 8비트일 때. 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요것만 기억을 하셔도 돼요. 자, 2의 보수와 1의 보수가 차이가 있는데, 자, 8비트일 때, 자, 우리가 수를 표현하는 가지수가 2의 8승이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2의 7승, 2의 7승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왜 2의 7승일까요? 잘 보십시오. 음수까지 지금 표현하고 있네요. 음수. 자, 2의 8승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을 때는 1에서 256까지죠. 맞습니까? 1에서 256까지의 숫자, 256까지의 숫자를 얘기하는 거고, 만약 음수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는 반으로 줄겠죠. 수는 반으로 줄어야 되잖아요. 반대의 범위, 반대의 범위도 표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2의 8승에다가 2로 나누게 되면 2의 7승이 되는 거예요. 2의 7승. 음수도 2의 7승, 양수도 2의 7승만큼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자, 그래서 마이너스는 2의 7승, 마이너스도 2의 7승, 음수도 2의 7승인데 왜 양수가 하나 부족하냐? 양수가 하나 부족하냐? 왜냐하면은 0 때문에 그래요. 중간에 0 있잖아요. 그렇죠? 0이 있기 때문에 0의 한 자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양수 한 자리를 줄이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이해가 어려우시면 요거 암기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자, 8비트일 때 음수는 마이너스 2의 7승, 양수는 2의 7승인데 양수 한 자리를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이 붙는다. 자, 양수 부분에 마이너스 1이 붙는다면은 한 자리를 더 표현을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자, 그럼 반대로 보와 절대치와 1의 보수는 자연스럽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양수는 똑같아요. 양수는 똑같은데, 자, 보세요. 2의 7승 마이너스 1이나 플러스에서 괄호해서 이렇게 한 거나 똑같습니다. 제가 시험에는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한 건데 같은 뜻이죠. 그죠? 예, 괄호를 푼 거나 괄호를 넣어서 플러스 한 거나 같습니다. 같은 의미로 보시면 돼요. 똑같습니다. 이거는. 자, 다른 부분이 뭡니까? 음수를 표현한 데 있어서 플러스 1이 붙었죠. 자, 음수에서 플러스 1이란 얘기는 그 범위가 하나 줄어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만일 마이너스 100까지 내가 표현을 할 수가 있다. 자, 수 표현을 여기까지 할 수 있다. 그런데 음수를 플러스 1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99가 되는 거죠. 그럼 마이너스 100을 표현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 음수에다가 플러스 1을 하는 이유가, 자, 보와 절대치와 1의 보수가 0이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 하나 줄여주고 양수에도 하나 줄여준다는 얘기입니다. 수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자, 그래서 이해가 어려우면은, 자, 요거 암기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자, 산업기사에서는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공식은 이렇게 되고요. 자, 공식도 좀 기억을 좀 부탁을 드리고, 8비트일 때, 8비트일 때는 자, 이렇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십시오. 자, 이런 2의 보수의 이제 표현의 장점이 있는데, 자, 2의 보수에서는 계산을 하면은 캐리가 발생하면 버릴 수가 있어요. 만약 이렇게 더하잖아요. 그죠? 더하면은 캐리 발생하죠. 올림수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1 더하기 1 더하기 1이잖아요. 그죠? 그럼 1 되고, 자, 올림수 발생했죠. 자, 올림수 발생을 하면은 2의 보수를 표현하게 되면 이것은 버리면 돼요. 계산을 할 때. 2의 보수를 표현할 때는 간단합니다. 자, 그런데 1의 보수로 계산할 때는 이 캐리를 다시 더해 줘야 돼요. 그래서 계산이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2의 보수의 장점이 되는 거죠. 계산이 간단하다. 그리고 수치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0이 판단이 가장 쉽다. 왜?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표현할 수 있는 수의 개수가 하나 더 많다. 맞죠? 그죠? 하나 더 있습니다. 음수 부분에 있어서 하나 더 표현을 할 수가 있죠. 자, 0을 한 가지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기출문제 설명 드려볼게요. 그러면 이해를 하실 겁니다. 자, 마이너스 17. 자, 일단 17을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자, 결과를 이제 8개의 비트로 해서 표현을 했기 때문에 8개의 비트로 해서 표현을 하겠습니다. 자, 2로 나누면은, 자, 28이 16, 1, 자, 2, 4, 8, 0, 자, 2, 4, 0, 2, 1은 2, 0이 되겠죠. 그래서 17은 0, 0, 0, 1, 0, 0, 0, 1이 되겠네요. 그죠? 자, 이게 17, 양수 17이고,
자, 음수를 표현하는 방법이 세 가지인데, 자, 2의 보수로 이제 계산을 하라고 했어요. 덧셈을 계산하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2의 보수를 구하려면 어차피 뭐 어떻게 구해야 돼요? 부하 절대치를 먼저 구해줘야겠죠. 부하 절대치. 그 다음 1의 보수. 자, 1의 보수. 자, 그 다음 2의 보수는 뭡니까? 1을 더해주면 되겠죠. 플러스 1. 됐습니까? 그래서 17은 값이 2의 보수가 이렇게 됐어요. 자, 마이너스 14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이너스 14도 2의 보수를 구해주는 거예요. 자,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백이 없어서 조금 지저분한데 좀 양해 말씀드릴게요. 자, 4는 2진수로 표현하면은 2, 4, 0, 1, 0, 0이죠. 자, 2진수로 이제 8비트로 표현하게 되면은, 자, 이게 4, 양수 4가 되고, 마이너스 4, 부하 절대치로 표현하면은, 자, 1의 보수, 1 고정, 1, 1, 1, 1, 0, 1, 1. 자, 2의 보수. 자, 1을 더해주면 되겠죠. 플러스 1. 자, 1, 1 더하기 0. 올림수 발생. 1, 1 더하면 0. 올림수 발생. 1. 됐습니까? 자, 그래서 결과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 두 개를 더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마이너스 17을 2의 보수로 표현을 하고 마이너스 4를 2의 보수로 표현을 해서 이 두 개를 더하라는 얘기예요.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잘 보셔야 돼요. 자, 1과 0을 더하면 1이죠. 1과 0 더하면 1이죠. 그 다음 1과 1을 더하면 0이 되고 올림수 발생했죠. 1, 1, 1 더하면 얼마입니까? 자, 두 개는 올림수 발생이고 1 남죠. 자, 1 들어가니까 1, 1 더하면 0 되고 올림수 발생했죠. 1 되고 올림수 발생, 1 되고 올림수 발생했죠. 자, 지금 부호기 때문에 이것은 신경 쓰시면 안 돼요. 무조건 1로 고정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자리에서 올림수가 발생을 했죠. 1이라는 올림수가 발생을 했습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 2의 보수로 계산을 할 때는 이 올림수를 버립니다. 캐리가 발생하면 버린다는 얘기예요. 자, 이거 설명드리려고 제가 이거 기출 문제 선택을 했는데, 자, 이것을 버려야 되고, 만일 1의 보수로 만약 계산을 한다. 자, 그러니까 마이너스 17을 1의 보수, 마이너스 4를 1의 보수로 계산을 해서 덧셈을 해서 만일 캐리가 발생한다면은 이것은 나중에 다시 더해줘야 돼요. 그렇지만은 이게 각각의 2의 보수이기 때문에 이 캐리 자체를 지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과가 1, 1, 1, 0, 1, 0, 1, 1이 되는 거예요. 자, 이거 중요합니다. 이것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기출문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2의 보수 표현 방식으로 8비트의 기억 공간에 정수를 표현할 때, 자, 2의 보수입니다. 자, 2의 보수는 0을 한 가지만 가지기 때문에 표현할 수 있는 것이 1의 보수와 부하 절대치보다는 한 가지 더 표현할 수가 있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의 8승, 이거 틀렸죠. 자, 물론 8비트면은 2의 8승계의 정보를 표현할 수 있지만은 음수 범위까지 표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2로 나눠져야 됩니다. 그래서 2의 7승이죠. 일단 기본 단위가. 그래서 이것은 다 틀렸고요. 자, 답은 정답이 되는데 마이너스는 2의 7승까지 표현할 수 있죠. 그런데 양수 부분이 음수 때문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한 자리가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답은 정답이죠. 정수 표현에서 음수를 나타내는데 부화된 2의 보수법이 2의 1의 보수법에 비해서 장점이 무엇이냐 말씀을 드렸던 건데 나번이 되겠네요. 자, 2의 보수에서는 캐리가 발생하면 무시한다. 자, 무시한다는 얘기는 처리 연산 절차가 하나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장점이 되고요. 3번 수치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0의 판단이 가장 쉬운 것은 2의 보수죠.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자, 컴퓨터에서 음수를 표현하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부와 절대가, 부와 1의 보수, 부와 2의 보수 맞죠, 그죠? 부와 16의 보수 이런 건 없습니다. 자, 2의 보수 표현이 1의 보수 표현보다 더 널리 사용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표현할 수 있는 수의 개수가 하나 더 많다. 맞죠? 0 때문에 그래요. 자, 2진수.
자, 이 지수, 이 값에 2의 보수가 어떻게 되느냐. 자, 2의 보수를 구하려면은 먼저, 1의 보수를 먼저 구해줘야겠죠. 자, 1의 보수를 구하려면은, 자, 이렇게 되고, 자, 2의 보수는 여기다가 1을 더해주면 되겠죠. 1, 0, 1, 0, 1, 1, 0. 맞습니까?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되는 거고요. 자, 하나 주의할 점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이 보수 설명 듣고 음수 표현 방법을 설명을 듣다 보면은 혼란을 느낄 수가 있어요. 이걸 보고, 이거 음수네? 음수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에서 그런 설명이 없으면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 문제에서 분명히 음수다, 어떻다 이런 얘기가 분명히 있어요. 그때는 이제 음수를 표현하는 방법, 부와 절대치 방법, 부와 1의 보수, 부와 2의 보수, 이런, 이제 답을 찾으라는 얘기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문제는, 어떤 부호를 뜻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게 하나의 그냥 숫자예요, 숫자. 숫자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그냥 1의 보수로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그냥 반전시키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1은 0으로 바꿔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것을 뭐 부호로 보고 1을 고정시켜야 된다, 이런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 7번. 마이너스 121을 부화된 2의 보수. 자, 부화된 2의 보수로 표현한 것이 무엇이냐. 자, 이게 다 문제네요. 그죠? 자, 이렇게, 만일 뭐 부호 음수를 표현하는 그런 문제라면은 분명히 뭐 마이너스라든지 뭐 부화된 2의 보수라든지 이런 그 지문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때는 부호를 고정한다는 생각을 꼭 머리에 두셔야겠죠.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21을 2진수로 변환을 해야겠죠. 거꾸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보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부 8개 비트로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과에 이제 7개 비트가 나왔는데, 자, 앞에 이제 0을 만들어 주고 그다음 111001. 자, 일단 8개 비트로 맞춰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뭐죠? 이것은 121, 양수 121이고, 자, 이제 음수를 이제 표현을 해야 되는데, 자, 부화된 2의 보수를 표현하려면은, 일단 부화 절대치, 그 다음 부화 1의 보수로 표현을 먼저 해야겠죠. 부화 절대치로 먼저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부호 비트를 1로 바꿔주면 되겠죠. 자, 이게 부화 절대치 방법. 자, 1의 보수 방법. 자, 반전. 자, 2의 보수 방법. 자, 부호 고정 플러스 1. 자, 됐습니까? 그래서 정답이 1000111. 정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8진수를 10진수로 바꿔라. 자, n진수를 10진수로 바꿀 때는 가중치를 계산해서 더해서 10진수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자, 정수 부분 없고 소수 부분밖에 없네요. 자, 8진수니까 8에 마이너스 1승, 8에 마이너스 2승, 5 곱하기 8분의 1 더하기 4 곱하기 88이 64죠.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것을 다시 계산하면은 8분의 5 더하기 16분의 1이네요. 자, 공통분모를 16으로 봤을 때 10 더하기 16분의 1이 되고, 자, 이게 이제 16분의 11이네요. 자, 11에다가 16을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0. 얼마가 될까요? 7, 6, 7이 4... 아, 6 정도 들어가면 되겠네요. 자, 6. 6, 6이 36. 6이는 6, 6, 6이 36. 이렇게 되고요. 자, 그러면 4. 자, 올림수 가져오고, 1이 되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계산을 하면 되는데, 보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0.6으로 시작하는 게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되는 겁니다.
자, 9번. 10진수를 2진수로 바꿔라. 간단하죠, 그죠? 먼저 10진수 정수 부분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1010이죠. 10101. 자, 10101이고 정수 부분은 갑은 일단 정답이 안 되겠네요. 자, 0.6. 자, 곱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1.2가 되는데 1을 기억을 해야 되고, 자, 다시 곱하기 2. 자, 24, 0.4가 되겠죠. 자, 1은 같이 곱해주시면 안 돼요. 0.2에다가 2를 곱하는 겁니다. 자, 0.4에다가 2를 곱하면 0.8. 자, 곱하기 2. 자, 1.6이 되겠네요. 이렇게. 자, 1001. 자, 1001. 라번이 정답이 되네요. 자, 10번. 주객장치가 연속한 8바이트의 필드를 더블 워드라 할 때, 자, 하프 워드는 몇 바이트가 되느냐? 자, 이거 뭐 본강에서 말씀을 드린 거죠. 자, 2바이트가 되겠습니다. 자, 8바이트가 더블 워드이기 때문에 2로 나누면은 풀 워드. 풀 워드를 2로 나누면은 하프 워드가 되죠. 그래서 정답은 갑은이 되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병렬 가상기. 자, 가상기가 있습니다. 자, 가상기에 입력에 데이터를 이제 인가했을 때 출력. 자, 출력 F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문제가 주어졌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출력 F. 자, 가상기를 통해서 결과가 만들어지는데, 자, 입력되는 데이터는 A, 그리고 B의 보수가 입력이 되네요. B의 보수. 자, 보수라는 개념이 나왔어요. 보수. 자, 우리가 가상기를 통해서 덧셈만 하는 게 아니고요. 가상기를 통해서 뺄셈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보수의 개념을 이용하면 뺄셈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수라는 개념이 나왔기 때문에 정답은 이제 감산이 되는 겁니다. 자, 보세요. F라는 것은 자 A와 B의 보수 값을 가산 더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 보수라는 개념 마이너스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A 빼기 B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감산이 정답이 되고요. 근데 여기서 조금 깊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뭐 시험에 간단하게 출제가 된다라면은 이렇게 보수 값을 주고 감산을 찾을 수 있도록 이렇게 문제가 주어질 겁니다. 근데 감산이라는 것은 이제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1의 보수 방식이 있고요. 2의 보수 방식이 있죠.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캐리가 이제 입력이 되는데 1값이 입력이 되잖아요, 그죠? 자, 1값이 입력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림에서 0이 입력될 수도 있어요. 자, 물론 둘 다 감산을 뜻하는 겁니다. 근데 감산이 1의 보수냐 2의 보수냐 나뉠 수가 있잖아요, 그죠? 만일 1이면은 2의 보수가 되는 거예요. 만일 0이면은 1의 보수가 되는 겁니다. 자, 보세요. 2의 보수는 뭡니까? 2의 보수는 1의 보수 연산이 끝나고 난 뒤에 1을 더해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캐리 값이 1이 있다는 것은 마지막 연산 후에 1을 더해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2의 보수를 이용을 해서 감산하는 거예요. 이 그림은. 만일 0이면은 1의 보수를 이용해서 감산하는 그런 이제 병렬 가상기가 되는 겁니다. 자, 아시겠죠? 만약 문제가 좀 어렵게 출제가 된다라면은 감산을 하는데 1의 보수냐, 2의 보수냐 그렇게 문제가 또 출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12번. 자, 서로 다른 17개의 정보가 있다. 자, 이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려면은 최소 몇 개의 비트가 필요하느냐? 자, 두 개의 정보는 한 개의 비트. 자, 네 개의 정보는 두 개의 비트. 자, 8개의 정보는 3개의 비트, 16개의 정보는 4개의 비트, 자, 32개의 정보는 5개의 비트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16개도 아니고 17개네요, 그죠? 자, 16개의 정보는 4개의 비트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자, 17개는 몇 개의 비트가 있어야겠습니까? 4개의 비트로 안 되죠? 자, 17, 18, 19, 20, 32까지 5개의 비트가 필요해요, 그죠? 물론 16에서 1만 더하면 17이지만은 그래도 비트가 필요한 수가 5개는 있어야만 17이라는 수를 표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정답이 답은이 되겠습니다. 자, 13번. 10진수 마이너스 11을 부호와 1의 보수로 이제 부호와 1의 보수로 이제 표현에 대해서 16진수로 표현으로 옳은 것은
그러니까 마이너스 11을 보와 1의 보수로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 16진수로 다시 표현을 하라는 뜻입니다. 자,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마이너스 11을 이제 보와 절대치로 먼저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개의 비트로 이제 표현을 한다. 그렇게 문제에서 주어졌네요. 그죠? 자, 그럼 8, 4, 2, 1 해서, 자, 8,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1011이 11이 되겠습니다. 자, 음수를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1000이 붙어야겠네요. 그죠? 자, 이게, 보와 1의, 보와 절대치가 되고요. 자, 보와 1의 보수는 보호는 그대로, 자, 반전시키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1의 보수, 형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자, 이것을 이제 그 16진수로 표현을 해야 되는데, 자, 2진수를 16진수로 표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자, 4개씩 묶어주면 되죠. 4개씩. 자, 이것은 15가 되기 때문에 16진수로 표현하면 F가 됩니다. F. 자, 10, 11, 12, 13, 14, 15. 그래서 F가 15가 되죠. 자, 그 다음 여기는 4가 되네요. 그죠? 그래서 16진수 F4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가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 모르는 문제들은 다시 한번 강의를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